너무 좋아요. 정말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이게 참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신나게 했다가 참 저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번 무대 주제가 남자가 사랑할 때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시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희가 가장 아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각자 팬분들 오셨는데 우리 사랑 고백 한번 해볼까? 좋습니다. 사랑 고백. 무슨 소리죠? 노래로요? 노래도 하고 멘트 다 같이 하고. 알겠습니다.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진수. 저부터. 우리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형은 몇 번째시죠? 나는 MC 모자라 지금.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저부터 할게요. 이겼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겼습니다. 저는 사랑이 이런 건가요? 살짝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감사합니다. 고백 멘트를 해야죠. 고백 멘트요? 그리고 원래 노래 끝나고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막았으면 안 돼요. 아, 다시 노래부터. 자, 감사합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사랑이 이런 걸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잘했어. 그래, 나도 친구 못 해야 돼. 몇 점이에요? 몇 점 주면 될까요, 여러분? 100점 위치로 100점 받으셨어요. 100점. 축하드립니다. 1점 만점이에요? 1000점. 1000점. 감사합니다. 자, 수호 시작. 아, 제가.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모르기 때문에 젊은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자꾸 나이 그러니까 뭐 하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 잘 나와. 왜 형 정도 제일 어리다고 해서 그런 말 잘 나와. 형도 애기라고 막 놀려가지고. 누가? 형이죠, 누구예요? 나 원래 진짜 상남자죠?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는 것도 소중하니까 오직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나를 안아줘.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맞아요, 지금 형. 누나가 반박자, 이건데. 응용으로 반박자. 아유, 멋있어요. 몇 점 드리겠습니다. 첫 번이 하나 아니야. 몇 점이요? 아니, 정말 귀엽지 않아요? 20대 초반인데, 수호가 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볼 때마다 물어뜯고 싶은 게 있어. 귀여워가지고. 좀 무서워. 형이 물어뜯는다고 하니까 좀 무서워. 그 보장된 말로 깨물고 싶다. 아, 아주 너무 귀여운데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지연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해야 되나? 네, 이제 멋진 상남자의 고백을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화성이 형은 또 상남자잖아요. 진짜 상남자. 원래 사랑할 때는 순한 양이 된다 카네. 사랑하는 사람아 이제야 다해줄 수 있네. 놓지 말아요, 곁에 있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사랑하는 사람아 내 곁에만 눌러줘. 너만
제 곁에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곡을 어떻게 찬양 해주시는가?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게 누구 노래죠? 이게 누구 노래야? 자, 누구 노래야? 노래가 너무 좋네. 자, 누구 노래죠? 아, 역시 진짜 너무 너무 노래 좋습니다. 너무 멋있으시죠? 그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사랑을 한다면 숨은 이땐 같이 이거 몇 번 연습하셨어요? 아니 바로 넘긴데 아 연습 안 한다 근데 사랑이 연습이 됐노? 못 따라 입을 때 하는 게 몇 번 봤습니다. 걸로 보시면 걸 보면서 사랑은 사랑하면 숨은 이땐 같이 숨은 연습 연습하고 연습하시느라고 아무튼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저희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과연 이 남성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바로 만나 보시죠!